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그 대기업이시더라고요. 대기업이죠. 네네. 네. 식당, 의류, 네. 호텔, 네. 백화점, 대기업. 백화점, 백화점. 네, 백화점까지. 아시네요. 네. 재계 순위가 44위. 아, 44위. 작년에 그러니까 44위. 2014년도 우리나라 네. 재계 44위입니다. 아,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 그럼요. 그럼요. 네. 44위. 44위입니다. 네. 얘기 안 했네. 아니,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몰라요? 이게 정말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잘 몰라요, 본인은. 진짜 잘 몰라요. 예, 예.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아, 뭐 내가 그런데 잘 모르죠. 그렇죠. 최정희 씨를 많은 여자분들이 또 부러워하는 네. 이유가 뭐 남편분이 재벌 2세이시기도 하지만, 4살 연하에 훈남도 아니고 미남, 정말 미남이세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두 가지가 있네요. 예. 재벌 2세, 4세 연하. 요게 사자성어거든요. 남편이 네. 그룹에 네. 후기자가 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 일단 저희... 너무 아쉬워하세요. 아, 왜?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물러줘야지. 아, 아니에요. 약간 회사 자체가 마인드가 좀 저희가 기존의 드라마에서 봐왔던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림과는 굉장히 달라요. 2세의 경영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그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고요. 이제 저희 신랑도 그냥 개인 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제 친구들이 막 그래요. 야, 니네 슈퍼에 왔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내 슈퍼?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마트에 이제 와 있었나 봐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공짜일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나 봐요. 사람들 네. 인식은. 근데 저희는 돈 다 내요. 아, 그래요? 어딜 가도 다 내요. 아니, 가죠. 네. 할인 카드 이런 거. 그런 거 없으세요? 아, 그래요? 정말 저도 원해요. 갑자기 이거 뭐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제 스타일입니다. 예. 그렇죠. 네. 저 시어머니께서는 네. 그러면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죠. 바쁘게 정말 일하시죠. 아, 경영하시고. 예. 예. 시어머니께서는 뭐 영화 쪽으로는 투자라. 그런 계획은? 아,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이 녀석. 웬일이야. 재동아, 분량 좀 많이 뽑자. 그 아들은 또 뭐 밑에 몇 명 없습니까? 아가씨 있죠. 아, 아가씨. 아, 우리 딸 좀 보내보거든요. 아, 뭐. 근데 아가씨 결혼 몇 살이에요? 아직 시집 안 가셨어요. 몇 살이에요? 아가씨가 몇 살이지? 마흔은 아직 마흔 안 됐죠. 저 저희 신랑보다 어리니까. 저희 신랑이 81년생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왜요? 왜요? 그러면 안 되겠다. 왜요? 너무 어리잖아. 아, 우리 아가씨. 내가 뭐 말을 한마디라도 했니?